네, 오늘은 그 병원이 잘 되는 12가지 비밀의 저자 박정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600여 병원을 만나며 병원을 잘 되게 해주는 메디 어시스트의 대표 박정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경영 베스트셀러에 오른 그 병원이 잘 되는 12가지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그 작가님 책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잘, 굉장히 쉽죠? 네, 예, 또 굉장히 쉬운 걸 떠나서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를 만한 이 병원 속 이야기들. 아, 예, 네. 그런 얘기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비즈니스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의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천재들, 수재들이 또 의대를 가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한다는 거는 그분들을 뭘 도와준다는 의미고, 그럼 그분들이 과연 못하는 게 뭘까? 아, 그분들이 뭘 못하시나요? 그렇죠. 아,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같은데요. 네. 의사분들은 그 지적 능력으로는 상위 1% 안에 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상위 1%의 지적 능력을 가지셨다고 해서 그 병원 경영을 다 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 경영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실제로 병원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은 이제 진료를 잘 보시는 분이지 뭔가 마케팅 맞습니다. 홍보는 이제 뭐 배우지도 않았고 사실 그렇죠.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병원을 경영하는 것 자체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건데 네. 사업을 영영하려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잘해야 되고 비용 관리도 잘해야 되고 네. 아이템도 잘 짜야 되고 여러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작가님께서 좀 느끼시는 정말 그렇게 요즘 그 병원들의 경쟁, 의사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가요? 아, 엄청 치열합니다. 피부로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제가 지금 여러 원장님들을 뵙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개원한 지 뭐 3, 4년 되신 원장님도 계시고, 네. 개원하신 지 지금 28년 된 원장님도 계셔요. 근데 그 중간에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한 20년 정도 전만 해도, 네. 그냥 차리면 환자들이 그냥 밀려왔대요. 네. 그런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과가 없네? 라고 해서 차리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개원 자리가 없습니다. 개원 자리가 없고 개원할 그 진료과가 여기에는 한 개가 필요한 자리인데 네. 한 개가 옆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동네에 있는 환자분들을 이렇게 나눠 가지시는 건데 네. 그럼 바로 두 개의 병원 중에 한 개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과거에는 이제 저기 병원들이 있는데 여기 정형외과가 없네? 그럼 차리면 무조건 환자들이 왔는데 네. 지금은 일단 다 있어. 없는 과가 없어. 일단 맞아요, 이 상태라는 거죠, 일단은. 네, 그럼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그 의사분들이 이제 내가 개원을 해야겠다 해서 병원을 차리시면은 어떤 걸 이제 고민하게 되나요? 일단 병원을 차리면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경영은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경영하면은 가장 먼저는 매출을 고민하고요. 네. 두 번째는 같이 일하는 직원 관리를 고민하고 세 번째는 비용을 고민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병원이다 보니까 매출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인 환자를 어떻게 하면 더 오게 할까? 그리고 그 같은 환자가 왔을 때 객단가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비급여 상품은 어떻게 하고 우리 특화 진료는 뭐를 하고 이 상품에 어떠한 검사 상품들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하죠. 네. 그리고 환자 수도 그대로 그다음에 객단가도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그러면 내원 빈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 고민인데요. 네. 직원 고민은 사실 안 하는 원장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고민은 병원을 문 닫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병원의 직원 교육을 한번 받았다? 그랬을 때 바뀌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받았다? 그래도 딱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병원의 그 직원들에게 정말 만족하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직원들이 막 10년 이렇게 같이 일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갑자기 직원이 어느 날 떠나면은 다시 직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고민은 끝까지 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비용 문제는 단순히 말하면 뭐
병원에서 쓰는 소모품이나 아니 그런 재료들의 단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이러한 단순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네. 같은 비용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부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병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실사의 부분도 있고요. 사실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그 병원이 굉장히 큰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의 위험도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네.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죠. 아, 그럼 그걸 다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걸 봐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네. 뭐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세요. 이런 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그 핵심이 있거든요. 그거는 동네 병원을 찾는 환자들. 우리 병원 의료기관은 80% 이상이 1차 의료기관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 마을을 떠나기 이전에는 그 병원과 함께 늙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험을 개선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만족을 하고, 그러면은 병원도 더 잘 되고, 그럼 저희 회사도 같이 성장하고, 아, 그럼 너무 다 좋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찾아오기 이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만나는 접점에 우리 병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마케팅들을 해드리고요. 네. 병원에 와서 그 원장님께 진료를 받기 이전에 그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이나 그 병원의 가치관이 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원내 마케팅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오면은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직원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직원 교육을 좀 그냥 아무 교육이나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맞춰서 꼭 필요한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진료 코칭을 해드립니다. 와. 네. 근데 뭐, 네. 네.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교육 부분이 가장 특화되어 있고요. 마케팅 부분에서는 사실 병원 마케팅은 마케팅 업체에서도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예요. 그쵸, 큰 고객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마케팅 회사들 많습니다. 네. 잘하는 회사들. 예. 그런 곳에 돈 많이 주면 잘해줘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의료기관 그 마케팅에 큰 돈을 쓰기엔 부담스럽고 그런 곳에 꼭 이것만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초 마케팅들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 기초 마케팅이지만 뭐 수준이 낮진 않고 근데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병원의 전반적인 환자 경험을 개선시켜주는 네. 그런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 작가님 전 그 책 처음 읽으면서 아, 이분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혹은 할 수 있었을까를 사실 좀 궁금하긴 네. 했거든요. 근데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 제약사에서 맞습니다. 11년 동안 굉장히 탁월한 네. 성과를 내신 직원이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 하셨는데 왜 그만두시고, 네. 일단 저는 그 지난 10년 정도 굉장히 좋은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회사는 회사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되나요? 아, 네. 대웅제약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제약회사예요. 아주 탑클래스 제약회사인데 거기서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특히 병원에 어떠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병원에도 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웅제약에서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MSD라는 외국계 제약회사로 이직을 했거든요. 네. 근데 MSD라는 회사는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제약회사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좋은 제안이 왔고 저도 거기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직을 했고요. 그곳에서 나온 이유는 그 10년 동안 좀 독특한 영업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600여 병원들을 만나면서 아,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들이 왜 환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 원장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환자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걸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교육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아, 내 영업은 한번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셋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정말 10년 동안 수천만 원을 썼어요. 교육을 배우는데. 그래서 직원 교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의사 코칭을 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좋은 회사에 가서 수료를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진료 코칭에 대해서도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뵙는 원장님들의 병원들을 개선해 주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나와서 메디 어시스트라는 회사를 만들면은 뭐 MSD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만나는 병원만큼은 이 두 회사보다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제약사에서 있으실 때 영업을 다녔던 이제 병원장님 네네. 이제 막 만나다가 저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디 어시스트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처음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병원장님 반응 어땠어요? 아, 이게 사실 좀 부끄러운데 원장님들은 다들 하나같이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한번 잘해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제 고객이 되어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럼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첫 고객 의사분 생각나요? 어떤 분이셨어요? 소아과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제약사 하실 때 친했던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러한 식으로 병원을 검색하고 소아과 근처에 있는 병원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은 이러한 장점이 있으시다면 이걸 환자들한테 어필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케팅이랑 그다음에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했을 때 좀 고민해 보시다가 첫 고객이 돼주셨죠. 와. 너무 지금도 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막 나오신 개원이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뭐 10년 된 의사분들이 고객으로 많은 거예요? 고객으로 계신 의사분들 특징이나 뭐 공통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요. 왜냐면은 개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개원을 해야 될지 막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되게 임팩트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개원을 하시고 한 3년에서 5년 차 되신 원장님들 그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개원을 할 예정이신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개원을 일단은 소개로 알고요. 이거는 사실 영업 그건데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간호사를 채용하는,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는 사이트 가면은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준비하려면은 그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세팅을 미리 해야 되니까. 저희는 개원 병원입니다. 어떤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찾아가서 제안을 드려보죠. 그 작가님 책에서 신기했던 게 마주보고 있는 같은 규모의 의원인데 한 병원만 잘 된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습니다. 왜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입지 같다 이렇게만 하는데 왜 입지는 같은데 왜 둘 다 병원이 잘 돼야지 왜 이쪽 병원만 잘 되냐 이렇게만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세부적으로 들여봐서 그 병원의 개원 시기는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안에 그 원장님의 성향은 어떤지 직원은 어떤지 그리고 위치가 같다고 해도 뭐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의료 장비가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항목들이 사실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 병원의 장점과 차별화 포인트들을 환자들에게 얼마나 잘 어필하고 그것으로 입소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들이 잘 된 병원들. 그 병원들이 그 마주보고 있지만 잘 되는 병원이 됩니다. 그럼 그 이제 작가님 보시기에 잘 되는 병원은 뭐 의사분의 커리어가 중요해요? 아니면 출신 학교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뭐 나이가 중요해요? 성별이 중요해요? 뭐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만나고 있는 동네 병원은 한 70% 이상은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지가. 그러니까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보다도 커리어 것보다도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입지를 뭐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네. 입지는 근데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가 그쵸.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네. 같은 남자여도 어떠한 것을 환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지와 마케팅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일단은 초진 환자를 모으는 데는 그게 중요합니다. 첫 방문 고객을 만드는 데는 처음에 신화를 모집하는 데는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입지에 들어가면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쵸. 임대료를 어떤 사람은 그냥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업자들은 그거를 마케팅 비용으로 분류해요. 네. 사실 임대료는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래서 로컬의 병원들이 자기는 마케팅 안 해, 마케팅 비용 안 써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일단 신환을 모집하는 데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입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광역권, 전국권의 병원들이 있어요. 뭐 성형외과나 척추병원이나 뭐 이러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은 끝까지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네 병원은 일단 개원하고 이 병원이 여기 있는 거 알아.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번 알고 있는 상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마케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입소문은 어떻게 되는지가 달려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병원의 그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다. 이제 더 이상 포화 시장이 되어버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차별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 뭐 차별화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인 것도 많고 이제 뭐 가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고 또 가봐도 그 서비스의 그 차이가 과연 그렇게 클까? A 소아과 B 소아과 뭐 그렇게 큰가?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차별화가 어느 정도로 될 수까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차별화라고 말을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최고, 최초 그렇죠. 막 이러한 숫자들이 생각이 나거나 그래요. 근데 그런 차별화를 하면은 금방 따라잡힙니다.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 건을 해서 이걸 차별화를 어떤 수술 건수를 만 건을 해서 차별화를 뒀어요. 그러면은 근처에 2만 건을 한 병원이 생기면은 저는 그러면은 그쵸. 안 되는 병원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차별화는 철저히 되게 주관적인 항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객관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병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떠한 마케팅 요소 중에 하나인 거지 차별화는 철저히 우리 병원의 가치관과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난달에 이제 새로 만나게 된 내과 원장님이 계셔요. 근데 그 내과 원장님은 그 소화기 분과 그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내시경 하시는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과 우리 병원의 차별화 포인트를 계속 찾는데 그 원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창 시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은 어떠셨냐 이렇게 했더니 그 원장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고 대학생 때 의대를 다니실 때도 그 원장님의 노트 필기는 거의 뭐 교과서 다음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노트 필기를 하고 정리를 굉장히 잘하고 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 MBTI에서도 슈퍼 J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 그럼 이게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다. 왜냐면은 우리 병원에 건강검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진료를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은 그 대학병원에서 펠로우를 하시면서도 내시경을 꼼꼼하게 천천히 오랫동안 하시는 걸로 많이 혼이 났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사례. 그렇죠. 환자들한테 좋죠. 근데 이게 환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칼럼으로 작성해서 원내에 비치해놓고 그래서 우리 병원이 훨씬 더 꼼꼼하게 한다. 오히려 환자들한테 검사 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굉장히 병원 마케팅이 제가 봤을 때는 병원을 한번 찾아오고 한번 경험하고 하면은 충분히 입소문을 낼 수 있는 마케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찾아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원장님의 성향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막 찾아내려면은 그 이제 원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장님들께서 차별화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막
정말 좋은 의료장비. 그렇죠. 예. 엄청나게 화려한 인테리어. 나 어디 병원 있다 나왔다 이런 거. 네. 예.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이나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저희 병원에서 그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핵심 진료 상품이 있을 겁니다. 핵심 진료 상품을 놓고 그 핵심 진료 상품에 필요한 역량들을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쭉 적으면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원장님이 아 이런 역량은 내가 갖추고 있다라고 네.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을 매칭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꼼꼼함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뭐 IT에 되게 능하다 이런 것도 역량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같은 문제를 보고도 다른 관점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난 이런 것들을 했다. PD님도 스무 살 때부터 매일 네. 한 권씩의 책을 본다 이거 있잖아요. 네.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만약 의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되게 강점이죠. 제가 뵙는 원장님 중 한 분은 정말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네. 매일 공부하시는. 네. 근데 왜 이게 환자들한테 전달이 안 될까?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공부하시는 그 내용들을 네. 정리해갖고 병원에다가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와. 사실 환자들이 대기 시간에 대기를 하면서 네. 거기 가서 같이 공부하고 야.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입소문이 되고 그쵸. 사실 병원에서 낼 수 있는 입소문은 그러니까 차별화 포인트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와. 아니 그 이제 보통 이제 내가 후발주자로서 뭐 기존의 시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선두주자를 보고 잘하는 병원을 벤치마킹 하게 되잖아요. 이 벤치마킹 할 때는 좀 그 잘 되는 병원 어떤 걸 좀 봐주면 좋을까요? 잘 되는 병원들 저는 사실 같은 그레이드에 있는 병원이나 네. 자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마케팅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터무니없이 두 단계, 세 단계 있는 마케팅들을 따라가면은 네. 적용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같은 동네에서 잘 되고 있는 병원 말고 그 다른 완전 다른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도 같은 그레이드에 있는데도 유독 잘 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병원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을 네. 일단 따라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원장님들을 뵙다 보면은 네. 느끼는데 되게 그 시야가 좁습니다. 맞아요. 네. 네. 경쟁 병원은 그 동네에 있는 게 맞는데 네. 그 제가 벤치마킹 해야 될 병원은 동네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나와 똑같은 그 진료과인데 잘하고 있는 병원이 네. 벤치마킹 대상이에요.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 툴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의 가장 큰 그 잘못은 뭐냐면은 처음 있는 고객을 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 이 병원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굉장한 실망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케팅으로 우리 병원의 가치관을 만들었다면은 그리고 환자들이 오게 만들었다면은 우리 병원에 있는 내부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케팅에 담은 우리 병원의 가치관이 직원과 반드시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이라 하면은 이제 뭐 간호사분, 뭐, 그 접수처에 계신, 뭐, 이런 거 다 네, 포함해서. 맞습니다. 네. 일종의 다 모아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네. 동네 병원에 같은 경우는 직원이 뭐 적게는 3명, 많게는 한 10명, 그리고 조금 이제 좀 규모가 커졌다 하면은 많게는 한 40명, 이 정도까지거든요. 네. 10명 미만이다 그러면은 거의 같이 교육을 하고요. 2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따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5명 정도 이상 있으면은 중간 관리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책을 아예 부여한 중간 관리자도 있고 부여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중간 관리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관리자 교육을 따로 시켜드리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그런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딱 하면은 반응들이 어때요? 일단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예 원장님이 정말 교육에 마음이 있으셔서 진료 다 마치고 저녁에 네. 이렇게 하시는 원장님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직원의 월급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급을 더 주셔야 되니까 그쵸.
근무 외 시간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그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동네에 있는 병원들은 점심시간에 교육을 해요. 아... 그러면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뺏기잖아요. 뺏기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죠. 교육을 좀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교육을 받았지만 네. 이 교육이 내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그냥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불만 환자도 줄어들고 일의 능률도 올라가서 일이 더 편해진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직원들이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육받는 시간을 그렇게 나빠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환자를 둘로 구분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처음 오시는 환자하고 다시 오시는 환자하고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처음 와야지 뭐 다시 올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처음 오려면 일단 이 병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서도 강조해 주셨지만 일단 초진 환자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은 병원의 시기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개원하고는 일단 모든 환자가 초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초진과 신환은 조금 개념 조금 다르긴 한데 모든 환자가 신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쭉 계속 올라가면서 초진 환자 그 신환의 비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안정선을 넘어가면 이제 네.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 마을에서는 신환으로 올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동네든 이사가 가는 사람이 있고 이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5년 차 이상 되면은 초진 그때까지는 초진 신환의 비율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절대적인 초진의 수가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그 실제로 이탈되는 환자분들 네. 그 사실 급여과 의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엑셀로 정리해서 비율을 뽑아보고 이런 걸 거의 안 하시는데 네. 그걸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은 우리 병원에 지금 이탈되고 있는 환자 네. 초진의 비율 네. 그다음에 초진 환자군의 어떤 나이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분석을 해보면은 네. 30대 미만 진료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마을에 지금 현재 이사 오고 있는 환자군의 초진 환자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경쟁 병원에 뒤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네. 네, 그 분석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일단 해야죠. 네. 그럼 보통은 뭐 몇 프로가 나와요, 대충? 초진 환자 비율. 네. 이거를 네. 정확히 이거다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원한 지 10년 차가 그쵸. 됐다? 네. 그러면은 초진 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10년이 지났으니까 네.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데 개원한 지 뭐 3년 차 됐다. 네. 그런데도 초진 환자 벌써 한 자릿수다.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진료과마다 또 다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말씀 들어보면은 3년 차가 만약에 뭐 초진 환자의 비율이 뭐 5% 한 자릿수 5%라고 네. 할게요. 근데 10년 차 병원이 5%다. 네. 여기에 따른 이제 작가님의 솔루션이 달라지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고 지금 병원에서 안 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맞춰서 네. 사실 그 초진 환자 비율이 낮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는 솔루션을 줄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건 사실 병원을 분석하는 도구지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그 환자 경험을 개선한 다음에 우리 병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이제 수치들이 분석이 되면은 네. 이제 뭐 원장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이걸 이제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맞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했는데 막 생각보다 안 올라 이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뭐 가장 그랬던 뭐 사례하고 그게 왜 그렇게 안 올라왔던 거였는지. 사실 최근에 네. 21년 된 병원 내과 원장님을 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병원은 사실 온라인 마케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정말 오프라인으로만 네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도 마케팅이 안 돼 있어요. 네. 왜냐면은 간판이 21년 전 거예요? 아닙니다. 중간에 한번 바꾸셨는데 네. 10년이 넘었어요. 네. 보통 간판을 7년에 한번 바꾸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10년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간판이 색깔이 다 바랬어요. 네.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이 병원을 소문을 듣지 않고는 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병원입니다. 네. 근데 그 병원에 이제 온라인을 다 세팅하고 같이 오프라인 마케팅도 이제 좀 바꾸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뭐 마케팅을 거의 안 했던 병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해주면은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 이제 그 병원들의 데이터를 이제 보시는 분이니까 네. 많은 분들 사실 그거 궁금할 것 같아요. 대체 병원 얼마나 버는 거야? 의사들 얼마나 버는 거야?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환자를 뭐 100명씩 보는 100명씩 볼 수 있나요? 근데 뭐 보통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그냥? 물론 그것도 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예, 대략적으로 사실 저는 동네에 있는 병원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동네에 있는 병원의 가장 기준은 가정의학과거든요. 가정의학과, 내과 정의과? 내과 가정의학과인데 왜 가정의학과를 말했냐면은 그냥 동네 병원, 그냥 동네 병원 안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냥 우리 가정의 주치 같은 느낌, 그게 가정의학과거든요. 그 가정의학과도 두 개로 나뉩니다. 그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가정의학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급여 상품들. 혹시 비급여라고 뭔지 아십니까? 사실 병원은 급여과와 비급여과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그래서 급여는 말 그대로 이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치료했으니까 내가 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치료를 했을 때 이제 급여에 책정돼 있는 돈만 받을 수가 있어요. 비용을. 그러니까 그 급여과 의원에서는 특히 가정의학과가 급여과만 본다. 그러면은 환자 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가 몇 명인데 얼마를 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가정의학과를 말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다른 진료과에서는 급여 항목이지만 급여 항목에서도 비용이 비싼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이게 같은 100명이지만 완전 다를 수 있겠네요. 달라지죠. 근데 급여과로 분류되는 과들이 이제 가정의학과, 내과,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소아과, 뭐 정형외과도 뭐 병원급이 있고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요 정도가 나뉘고 나머지 알고 있는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 이런 데는 이제 비급여과로 나뉘죠. 근데 급여과에서 한 달에 100명 정도 봤다. 급여 환자만 봤다. 그러면은 초재진 진찰료의 평균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100명을 봤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맥시멈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6억인가요? 한 달에? 한 달 6,000만 원입니다. 아, 6,000만 원이군요. 근데 또 30일 하죠. 그렇죠. 20일 정도 하겠죠? 네, 20일 정도 하죠. 그러면은 맞아, 4천만 원에. 그러니까 사실 비급여과 원장님들 마케팅 비용으로 막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병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비급여과 원장님들이 한 달에 4,000만 원? 그런 병원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로컬 병원에서는 한 달에 급여만 봐서는 한 달에 매출 4천만 원 많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은 1년이면은 5억 정도. 6억에서 이제 그 5, 6억 해갖고 이제 세금의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고 그 이제 성실신고자가 아닌 분들이 있는데 성실신고자가 아닌 분들은 이제 정말 급여과 환자 100명만 보시는 분들이죠. 4천만 원 번다고 해도 뭐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맞습니다.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죠? 맞아요. 임대료 나가고 직원 한 3명 그렇죠. 간호사분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800만 원 그분들의 사실 병원은 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또 병원에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도 지출이 다른 사업장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다 하고 소모품 이런 결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가정의학과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100명이야. 그럼 이제 작가님이 느끼시는 정도가 오, 100명 넘네? 뭐 이거요. 100명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좀 절대적 높다라고 생각하는 환자의 수가 몇 명인가요? 이 병원에서 환자가 많네 이런 경우. 아. 저는 일단 1인 병원이면은 아직 환자는 안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채워졌다? 네. 그러니까 안 채워졌다. 더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든 뭐 얼마든 일단은 제가 뵙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께 자유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자유? 병원이 결국 계속 잘 되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초신한 환자들이 계속 오고 그쵸. 그다음에 그 재진 환자들이 쌓이고 그럼 병원이 하루에 진료 볼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병원을 또 확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1인
원장님으로 병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아직 차지 않았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페이 닥터를 고용해서 그렇죠. 이제 확장시킨 걸 도움이 계속 거죠? 커지는 거죠. 네. 병원이 계속 커지면 이제 페이 원장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이렇게 오셔서 네. 지금 여섯 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1인 원장님이 하시는 병원이 네. 가정의학과 기준으로 네. 하루 최대 몇 명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어떤 질환들이 막 몰려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250명 정도 맥시멈이 250명이? 그 이상은 진짜 힘든 한계예요 네. 더 이상? 네. 예전에 300명까지 보셨다는 네. 원장님 네. 있었는데 전설 같은 분이구나 아, 맞아요 그런데 네. 네. 250명 이상은 사실 보기 어렵고요 네. 그럼 100명은 좀 낮은 수치네요 생각보다 100명은 많이 보죠 네.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거의 급여만 네. 보시는 원장님들은 하루에 네. 100명은 거의 보십니다 네. 100명이 사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된다? 된다? 된다. 그럼 딱 100명, 100명 언저리? 원장님들 제약회사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는 약간 70명에서 80명으로 기준을 두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100명 정도는 네. 네. 급여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100명 정도가 이제 급여 환자 100명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뭐 잘 된다 괜찮게 돌아가네 네. 이거고 그 미치면은 여기는 좀 뭐 안 되네 뭐 이런 느낌이라는 이런 말씀을 그대 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철저히 네. 급여 환자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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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급여 환자만 네. 왜냐면 네. 또 단가가 달라지고 네,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만 원짜리 환자를 보는 거랑 뭐 10만 원짜리 환자 보는 거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 특히 급여과 원장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매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구성하는 거는 세 가지거든요 그 환자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객단가를 늘리거나 아니면 내원 빈도를 높이거나 이 세 개가 조합이 돼야 돼요. 이 중에 한 개만 바뀌어도 매출이 바뀝니다. 근데 일반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병원에 관련된 업체들이나 그 병원을 갔을 때 환자가 많네? 이 병원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뭔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유를 얻으려면 객단가를 높여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급여만 가지고는 이 객단가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급여과에서도 이 비급여 상품, 특화 진료 이거에 대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장님들이 계시다면은 요즘에 특화 진료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배우고 하는 그런 시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맞는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특화 진료를 좀 개발하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급여 100명, 100명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 변수 네. 들어오면 많으니까 네. 이건 대략 그냥 그러니까 얘기가 편하게 해서 하는 거지 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여 항목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요즘 말하는 뭐 필수 의료 뭐 이런 뭐 소각 깊이 뭐 이런 거에 연결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맞아요. 급여는 네. 말 그대로 급여예요. 급여. 그러니까 흔히 그냥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 너 이 질병 보면은 국가에서 얼마 줄게. 네. 딱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병원을 뭐 처음 차렸어요. 그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하셨지만 뭐 온라인에서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동네 병원들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규모가 조금 더 크고 광역권, 그다음에 전국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들이 정말 금액의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뭐 의료법에 저촉되는 그런 것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TV 타겟 마케팅까지 해갖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꼭 해야 되는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그 네이버 플레이스를 최적화시키는 거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냥 단순히 네이버 플레이스에 병원 정보를 채워놓는 게 최적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 환자들이 처음에 병원을 찾을 때 꼭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맞아요. 지금 검색 엔진에서 많은 비중이 구글로 갔다고 하지만 병원을 찾을 때는 무조건 네이버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이버에 병원을 검색했는데 우리 병원이 실제로 나왔어. 사업자 등록을 내고 했으니까 나왔어. 그런데 거기 들어가 봤는데 아무런 정보가 채워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정보를 채우는 것 자체는 좋은데 환자들이 그 플레이스만 보고도 병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최적화라는 단어는 사실 상위 노출이라는 단어인데 예. 그 상위 노출까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 우리 병원을 동네 환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병원에 직접 가기 전에 우리 병원에 채널을 만든다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 개원하면 홈페이지는 기본 만들긴 하지만 네. 와, 이 병원 진짜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홈페이지는 또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를 저를 컨택하라는 말은 아니고 네. 돈을 조금 써서라도 네. 홈페이지는 제대로 집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마케팅 비용을 조금 쓴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마케팅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러신다면은 좀 브랜드 블로그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실제로 챗GPT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마케팅인 것 같고요. 네. 오프라인 마케팅은 저는 병원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네. 병원을 가면은 내부에 들어가서 와 너무 아쉽다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이 실제로 또 잘 되는 병원이 그래요. 잘 되는 병원이니까 이미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런 신경을 안 쓰는, 쓰는 거죠. 근데 대기 환자들이 막 앉아 있는데 앉아서 두리번 하는데 이 수많은 벽에 광고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제약회사들이 그 주고간 자료들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가는 병원들은 항상 그걸 원장님 체크해 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병원의 대기실에 있는 그 자료들을 이렇게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항목을 해서 하나씩 네. 체크해 보라고 하는데 어떤 병원은 대상포진 포스터를 8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대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붙여다 보니까 몇 장 붙었는지 모르는 거군요. 네. 대상포진이랑 폐렴 이 포스터를 네. 8장이나 붙여놓은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그 병원의 포스터가 몇 장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0몇 장이 대상포진이랑 그건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도 아, 우리 병원에 이렇게 이게 너무 많이 붙어있다 그걸 그때 아셨던 거죠. 거기 있는 제약회사 포스터들을 다 떼고 우리 병원에 맞는 자료들을 좀 세팅해 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이제 고객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약간 마케팅 기법들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병원에 앉아있으면 이 병원 진짜 좋은 병원이다 라고 생각되는 글들도 있고 우리 병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비급여 상품들 거기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이거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 병원 자체에 세팅을 해 놓는 거는 원내 마케팅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진료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참신했어요, 네. 사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사실 네. 뭐 진료하면 그냥 이제 의료행위로 인식을 하지, 이걸 커뮤니케이션으로 딱 하셔가지고, 그럼 커뮤니케이션? 이거 좀 잘해야겠네. 아. 진료 잘 본다는 게 단순히 병을 잘 짓고 이게 아니고, 환자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소통을 잘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진료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잘하는 진료 커뮤니케이션의 뭐 사례라든지 예시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진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게 아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그 직원 교육뿐만 아니고 의사들이 진료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한 코칭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저도 지난 8년 동안 거기 가서 수련을 받았고 많은 의사들의 진료 코칭을 해왔거든요. 근데 진료 코칭이라고 그러면은 딱 들으면은 의학 지식이 없는데 무슨 진료 코칭이야? 그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사실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내용은 당연히 원장님 더 많이 아시죠. 근데 진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태도나 표정, 그다음에 억양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녹음을 해요. 네. 네. 녹음을 해서 들어보고 네. 그리고 그거를 몇 번 한 다음에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환자 동의를 받은 다음에 녹화를 해서 그 원장님의 처음에 억양과 말투나 이런 것들 습관들 언어 습관들에 대해서 코칭을 하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해서 원장님의 어떤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근데 아까 좋은 사례 하나 사실 아주 비슷한 질문을 작년에 한번 받았어요. 작년에 그
저쪽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원장님이 아 그러면은 내가 정말 환자들한테 이거 이 원장 진료를 너무 고맙게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팁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원장님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원장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 그 원장님이 네. 환자가 들어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은 의사의 권위가 떨어진단다. 네, 의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환자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느낌이 되면은 이제 환자가 자기를 막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제가 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사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이 와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실제로 네.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병원 직원 교육을 할 때 강남의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보세요. 그 고객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서비스의 기본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서비스의 기본이라서가 아니고 네. 제가 뵀던 한 원장님이 이걸 실천하셔요. 진짜? 네. 그런데 정말 와 이렇게 환자가 많을까 싶을 정도로 환자가 많습니다. 아 이제 감동일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이에요. 진짜. 예, 완전 여기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네 이런 느낌에. 네. 그런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그 시흥이래요. 네. 네. 그 원장님이 네. 만약에 제 조언을 받고 하셨다면은 그냥 그래 자리에서 그냥 한번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다 그러면은 망했을 겁니다. 왜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건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한다는 그 원장님은 네. 진짜 굉장히 구수한 사투리하고 더불어서 같이 아유 어서 오시오 하면서 일어나서 인사. 아 그래요? 진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야... 그게 몸에 배서 하는 그 인사랑 이게 뭐 좋은 서비스 팁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인사랑은 다르겠죠. 근데 그 원장님 그 인사를 한다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그 어떻게 이렇게 맨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헬스장 가서 그 뭐 스쿼트 100개도 매일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100번을 못하겠냐. 그 말 듣고 진짜 이 원장님은 정말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인드가 다르시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고 네. 일어났을 때 정말 기쁘게 우리 병원을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병원을 찾아온 그 환자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인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제 뭐 몇몇 원장님들 이제 인터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원장님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했나? 이제 막 진상 고객. 진상 고객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을 가진 고객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뵀던 성형외과 원장님은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무조건 환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것부터 구분해라. 이 성형외과는 이제 약간 자존감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이제 네, 그건 이제 네, 네. 뭐 정신적인 약간 뭐 불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돌려보내라고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의사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난 절대 갑인 줄 알았는데 환자들한테 특히 이제 뭐 리뷰 뭐 블로그에 뭐 안 좋다라든지 네. 뭐 후기 글들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이 불만 고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비급여과 요원들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서는 불만 고객에 대한 그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 그쵸.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왜냐면은 치료 결과에 대한 그 특히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맞아요. 너무 결과가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부터 가르라는 그런 말을 정말 합니다. 근데 급여과에선 그럴 수가 없어요. 환자를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없진 않지만 그 불만 고객 그 불만 환자들이 네. 불만을 하면은 병원의 에너지도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만 환자들을 스킬적으로 다루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뭐냐면은 불만 환자들을 일단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이거를 한 행동에 대해서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 다음에 그 손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네.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얘기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급여과에서는 오두막 입구에서 걸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네. 네 그것처럼 네. 불만 환자는 그 비율에 맞춰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보면은 20명의 환자는 그냥 일반 환자들과 조금 다르게 틱틱대면서 나가는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20명을 또 다시 쪼개면은 한 4명 정도는 조금 뭔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가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20%인 1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명 정도는 약간 기분이 나쁜 그런 불만 환자가 와요.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쁜. 맞습니다. 네. 그럼 일주일을 모으면 5명이잖아요. 네. 그럼 그 5명 중에 1명, 네. 그 20% 정도에 드는 네. 환자는 약간 그 의사들 진료 차트에 JS 이렇게 써놓거든요. 진상 이렇게 써놔요. 네. 심지어 이렇게 별표도 해놔요.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네, 별표로 네. 이렇게 별 5개 주는 진상도 있거든요. 네. 그런 체크를 받는 환자가 이제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아 불만 환자가 왔다. 세 번째 환자가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제 책도 그렇고 지금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잘 되는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잘 되는 병원은 그 불만 환자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불만 환자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환자예요. 네. 뭐냐면은 우리 병원에 부족한 면들을 알려주는 환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만 환자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특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병원은 굉장히 잘 됩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제 이 일은 의사들을 상대한다는 굉장히 이제 희소한 특수한 일반인들이 잘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들을 상대로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뭔가 느끼는 거 어떤 것 주로 느끼세요? 병원과 함께 늙어가고 그 한 병원을 계속해서 오는 그 환자들이 찾는 그 동네 병원 그 동네 병원을 잘 되게 해준다 환자가 왔을 때 기분 좋게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 병원의 의사들을 만날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왜 뜸들이냐면은 네. 이걸 사실 네. 너무 솔직한 마음이라서 네. 약간 좀 불쌍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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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의사들이 불쌍하다? 네. 왜, 왜? 그래서 아까도 중간에 자유를 얘기한 게 자유가 없으셔요. 아 너무 일만 많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픈 얘기만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뵙는 원장님들 중에서는 뭐 우울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공황장애나 네.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 좁은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시면서 정말 아픈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되게 다운되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실제로 그냥 그 바깥에서 봤을 때 돈 잘 버는 의사 네 그거는 네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심지어 네. 개원하고 한 1, 2년은 요즘에 야간 진료가 맞아요. 환자를 서로 뺏어와야 되니까 네, 네. 야간 진료 하시거든요. 그 기간을 빼고 이제 뭐 5년차, 6년차가 됐는데도 하루도 안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수요일 오후라도 꼭 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지적 능력으로 상위 1% 안에 드는 대화만 나눠도 저는 뭔가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항상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쵸. 그런데 뭐 제가 뭐 고민거리나 어떤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보는 관점도 다르시고 어떤 통찰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정작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아 좀 자유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죠. 네. 이제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병원이 잘 돼서 결국 원장님도 더 바빠지신다기보다는 좀 자유를 찾으시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제 책을 읽어주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읽으실 마음이 드신 분들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쉽고 병원을 직접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썼습니다. 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의 구조는 사실 고민거리는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또 사업을 구성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객을 만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그 병원을 경영하시는 동네 병원의 원장님이시라면은 제게 메일 한번 주시면은 어떤 다른 부담되는 내용 없이 그 병원을 한번 그 저도 사실 지금 일정이 좀 바빠서 일정이 될 때 한번 그 병원을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 수 있으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병원이 잘 되는 12가지 비밀의 저자 박정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